안녕하세요. 드러머 유용철입니다. 네,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네요. 오랜만이라 좀 어색하고,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, 또 그런데,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. 네, 명절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. 명절이 지나고 나서 날이 또 추워져가지고, 감기들 모두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연습하시는데, 건강하게 그렇게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진행할 그 레슨은 어떤 음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노래에서 들어봄직했던 그런 섹션들 같은 거 있죠. 그 섹션들이 어떤 음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나 딱그 음표 하나만 가지고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음표를 약간 기반으로 두고 이렇게 다른 음표와 이제 조합이 돼서 어떤 섹션을 만들 때꼭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그 필요한 음표가 하나 있어요. 어떤 음표냐면 좀 보여드리자면 네, 이런 식으로 따다다 따다다 네 이런 음표가 있어요. 그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제를 들 때마다 이 섹션이 어느 노래에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,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봄직했었던 그 섹션들이 요 음표의 베이스 기반으로 베이스나 기반이나 음표의 음을 들어보면 따단따 따단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, 제가 각각 예제를 들 때마다 이 음표의 그 필인 섹션이 어떻게 쓰였는지, 어느 곡에서 쓰였는지 같이 이렇게 설명을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금은 손으로만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. 이 부분을 물론 주로 손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손과 발을 합쳐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있겠고, 혹은 이제 하이햇 을 사용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겠는데, 네 가지 정도로 우선 기본형을 들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식으로 스네어로만 우선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될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이 탐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이제 하이햇과 동일하게 되는데, 하이햇을 칠 때는 킥을 동반해 주시면 좋아요. 우선은 쳐보자면 뭔가 좀 밋밋하죠? 그래서 이제 베이스 드럼을 포함을 하면 좀더 밋밋하죠? 여기에서 이제 하이햇 오픈을 좀 진행을 해보자면 네, 마지막으로 이제 스네어를 한번 치고 뒤에 두 타는 발로 해주시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우선 앞에 부분을 플랫을 해주면 좀더 효과적입니다. 네,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우선 보셨는데, 이 음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이제 예제를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첫 번째 거는 브루노 마스의 트레저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그 트레저라는 노래의 그 뒷부분 쪽에 세션을 보면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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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세션이 있는데 그 세션의 처음 도입부가 따다따 이렇게 음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뒤에 음은 물론 이제 뭐 딴따다 으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이 되지만 우선은 이런 식으로 도입할 때 따단따 우선은 이렇게 처음에 느낌을 주는 음표로서는 방금 보여드렸었던 따다따 이런 식으로 스네어로 시작되는 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손에 그 스티킹을 R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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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L 이거를 계속 똑같은 간격이거든요. 그게 그 네 번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R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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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로 해서 마무리를 쳐주시는 거죠. 음표 그대로의 손을 지켜주게 되면 오히려 좀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를 두 묶음씩 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RL, RL로 연주를 해주시면 좀 더 쉽게 연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피리는 우선 보시면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탐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 패턴인데 어떤 노래에서 쓰이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발라드에서 느린 찬양이나 혹은 발라드 곡에서 약간 이제 탐으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을 할 때 둥 따둔 둔 두두 빠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 거죠. 그래서 따둔 둔 따둔 둔 이게 이제 스네어에서 탐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드럼 없이 연습을 할 때 말로 이렇게 표현해보고 구음으로 하는 거를 많이 하거든요. 그 부분이 돼야 약간 손으로 또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따둔둔이라고 한다면 그 용어에 맞는 부분이 어딘지를 좀 익혀야 돼요. 보통 따 이런 것들은 스네어를 얘기를 하고 둥둥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아니 탐탐을 얘기를 하죠. 탐탐 부분을 얘기를 하고 베이스는 이제 쿵 하잇은 치 이런 식으로 구음을 정해놓고 그렇게 따둔둔 하면 아, 스네어에서 탐으로 진행하는구나 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피딩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세 번째로 보여줬던 기본형 이제 하이햇으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인데 뭐 이 자체가 세션이죠. 예, 네, 세션.
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이제 따다따따따 둥 이런 식으로 우선 잡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가장 가까운 우리 찬양으로서는 사실 성령의 부탄교회 그 앞에 인트로를 보면 빠밤빰빰빰 빠바바밤 이렇게 가는 부분에서 뒷부분은 우선 생략하고 빠밤빰빰빰 하고 하는 그 부분에서 지금같이 약간 섹션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제가 이제 하의 높은으로 진행을 했지만 이 부분을 이제 심벌로 바꿔서 연주를 하게 되면 또 약간 또 다른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특별히 하의 높은을 썼기 때문에 하의 높은이 16분을 보고 간격으로 닫히는 그 부분의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.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오픈 소리가 약간 조금 더 남아있거나 좀 규칙적으로 열고 닫고가 잘 안 된다면 좀 지저분하게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간격, 16분음표 간격을 지켜줄 수 있는 이 연습이 아주 중요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이 패턴은 기본형에서 손에서 발로 이어져 가는 거죠. 따쿵쿵, 따쿵쿵 이런 식으로 이 피리는 실제로 이제 웨토리아라는 노래 있죠.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CN블루의 웨토리아라는 노래에서 보면 그 후렴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바로 하는 부분에서 따쿵쿵, 따쿵쿵, 빠 약간 이런 식의 그 패턴이 있어요. 그 부분에서 이제 따온 건데 우선은 손과 발의 간격 따쿵쿵 이게 우선적으로 잘 맞아야겠죠. 따쿵쿵쿵 따쿵쿵쿵 따 이런 식으로 우선은 이제 기본형에 대한 네 가지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예제를 들어서 연주를 보여드렸죠. 그러면 제가 또 모든 예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노래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노래를 당연히 들어보셔야 됩니다. 첫 번째 부분은 브루노 마스의 트레저를 얘기했었고요.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발라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인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성령의 부탄 교회를 조금 말씀드렸죠. 앞에 인트로 부분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웨토리아 CN블루의 웨토리아의 후렴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필인 패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듯 필인 하는 부분이 사실 이제 물론 이제 귀 듣는 귀로서 카피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해요. 되게 많이 중요하고 듣고 바로 따라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보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거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은 악보화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약간의 소통이 다른 악기와 혹은 뭐 이제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들어본 그런 필인이나 섹션 같은 거를 이렇게 악보화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연습하고 혼자 배울 때는 이 따단따 뭐 따단딴딴따 따단따단따다 이런 음을 들었을 때 그냥 제가 칠 수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게 해서 좀 답답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식의 섹션들
좀 대중적인 섹션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음이 들리면 아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조금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좀 그래도 명절이고 또 새해도 밝았고 또 뭐 주저리주저리 많은 이유가 있는데 예, 또 오랜만에 찍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래도 유익한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좀 고민한 끝에 나온 그런 레슨 영상이니까요.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